줄을 띄어라, 줄을 띄어라, 줄을 띄어라. 모자도 안 쓰고. 완두콩 줄을 띄고 있습니다. 덩쿨손이 잡을 것이 없다고 막 숨을 쉬고 있네요. 심는 시기는 노제는 한 4월 중순 그 정도에 심어야 되니까 지금 3월 17일이니까 이게 포트 정 해서 조금 커가지고 저기 하면 여기서 심을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얘네들이 제일 처음에는 느리게 성장을 하다가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러면 엄청 폭풍 성장을 하더라고요. 그 배수가 잘 되게 하고 또 이게 간격은 4-50cm 간격으로 심으면 됩니다. 뭐 이거를 전문적으로 해서 그런 게 아니면 한 대여섯 개 심어도 충분히 잘 수확할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물에다가 담궈서 하루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포트 작업할 겁니다. 작두콩이 이렇게, 오, 여기는 나왔어요, 나왔어. 이게 뿌리인데? 거꾸로 심었나? 뿌리가 나왔습니다. 아이고, 흙을 덮어줘야 되겠어요. 그리고, 부엌 배추도 보이시나요? 여기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싹 나온 거 보이시죠? 이렇게 싹이 나오고 있네요. 오늘이 23일, 3월 23일입니다. 트레이가 작아서 우유팩 또 컵으로 옮기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두 개는 분홍색 작두콩이고 여기 세 개 분홍색, 여기 마지막에 하나는 흰색 작두콩입니다. 분홍색은 꼬투리, 흰색은 콩. 4월 7일 이렇게 많이 컸어요. 작두콩이거든요. 이렇게 분잎이 나왔네요. 작두콩이 이렇게 잘 크고 있네요. 작두콩 모종이에요. 일르다고 하지만 모종 부은 게 너무 커서 지금 정식을 이렇게 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. 이거는 토종 상리 다노바, 이거는 분홍 작두콩. 3월 18일에 심었었네요. 그런데 이렇게 벌써 컸어요.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농풀이 나와가지고 할 수 없이 빠른데 심고 보온제를 뭐를 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될까요? 비닐을 해야 되나?